아토피에 시달리는 광주 중고교생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며칠 전 발표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중고교생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율은 26.6%로 10년 전보다 8.8%포인트 증가했고 전국에서는 대구 다음으로 높았습니다. 비만율도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 종합적인 청소년 건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 양현종이 KBO 역대 최장 이닝 동안 몸에 맞는 공 없는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지난 19일 LG와의 경기까지 양현종은 421이닝 동안 1,373명의 타자를 무사구로 처리했는데요. 양현종은 지난 시즌에도 KBO 최초로 무사구 다승왕 타이틀을 거머쥔 바 있습니다. 지난 20일 전유택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전남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. 국내 하나밖에 없는 북한 농업연구소가 전남대에 있기 때문인데요. 두 대학은 농생명 분야와 치의학, 공학 등 다방면으로 협력하기로 했고요. 신기술 복합 농업단지를 평양에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. 5.18 당시 상황을 초등학생들의 시선에서 표현한 연극 바퀴자국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립니다. 연극 바퀴자국은 5.18로 인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아낸 가족극이고요. 아픔이 화해와 희망으로 승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